마랑 브이로그. Hey guys, hello from Horse King. 일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침 정화부터 해봅시다. 아, 살짝 쌀쌀하긴 하네. 어디 보자. 아침 이상무. 왜 그래? 아, 백신 맞았어? 뭐 화이자로? 아니 안산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푹 쉬어라. 오늘 아침 정원 건너 뛰자. 아, 오늘 아쉽게도 아침 정원은 여기까지. 오늘의 말한 도시락, 여러분들 제가 만든 도시락입니다. 하이밥 김치볶음밥.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아. 김치볶음밥이랑 감자, 소시지. 먹어봐요. 아, 그러나 우리 블랙핑크 새 앨범 안 나오나? 우리 블랙핑크 노래 좀 내주세요. How you like that 가사만 개사해도 돼요. How about that? How about this? This. 아! 액티비티를 못 하겠어. 춥고 뭐 코로나고 나도 이제 밖에 뛰어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사람 미쳐가는 것 같아. 그러잖아, 이거 마이프로틴에서 새로 나온 레드빈 판 맛인데 이건 퍼펙션이야. 이건 먹어본 사람 다 그랬어요. 약간 되게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약간 인위적인 맛들. 뭐 초콜릿, 바닐라 라떼. 이 팟은 Red beans? Crazy. 진짜 질리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사 잘 하시고 도시락 좀 제발 좀 드셔보시라고요. 야! 너의 이름은 시원이구나. 먹는 사람이란 거 순찰 좀 해볼까? 어, 안녕하세요. 네. 순찰 좀 살짝 돌아봐야겠다. 야, 여기 이렇게 보호하거든요. 어, 그래 그래. 어때? 괜찮아? 자, 이 차가 다 아파. 넌 뭐여? 이거. 넌 뭐냐고? 웃긴 놈이네. 뭐? 쉬. 맞춰 같은 거. 나와봐. 나와봐.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 니들? 아니 니들 여기서 그 똥 싸지 말고 저 밭에다 싸. 조심해서 놀아이. 아, 진짜 끝. 갑니다. 이거 보세요. 아. 파이 주시고.
이거 보세요. 야! I'm falling in love with Genjin. I'm falling in love with soy sauce. Soy sauce. 큰 그릇. 큰 그릇에 두 그릇 넣는다. 기본 두 그릇. 한 그릇? 한 그릇? 바로 빰따고. 일단 아, 김 모란모란 나는 거 봐라. 뒤질래?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잠깐 봐봐. 잠깐 조금만 봐. 조금만 봐. 야, 봐! 이제 고추 하나 올려 놓고 이렇게 고추 딱 하나 올려 놓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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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매운 청양고추야. 와, 이 고추가 맵네. 말했죠, 이렇게 맛있는 거 둘이 먹다 죽는다? 개이득. 장난 해. 둘이 먹다 안 죽어. 먼저 죽이자. 먼저 이 새끼를 못 먹게 미각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응? 먹지 마. 어? 다리 속사까지 쪽쪽 먹어야 돼. 안 먹는다? 바로 귀 싸내기. 이것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이 끝머리, 그러니까 이 뾰족 이렇게 튀어나온데 거기 속에 알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속을 이 숟가락 뒤 같은 걸로 이렇게 빼요. 그렇지 그렇지. 다 이렇게 밥을 넣는 거야. 이렇게 꾹꾹꾹 그 아까 그 세모 그 남은 그 공백에다가 간장 게장 이렇게 좀 뿌려 놓습니다. 아, 굿. 이렇게 데우자. 어, 좋아, 좋아. 어. 아, 이 등딱지를 다 빨갛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고. 잘 보세요. 아, 잘 보셔야 돼요. 아. 아니 이번에 제가 그 페스티벌 센터럼 유니버시티 제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로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는 그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아 마운틴 타임 산에 간다고 하는 건가? 어쨌든 MT 항상 좀 나를 좀 펼쳐볼까요? 여우배들이 이제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언니? 들어가 버스에 타렴. 하지만 이제 남자 후배가 아니에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몇 시냐? 자 걸어와. 유태영 유태영. 알잖아.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딱 사야지 옆에 딱 서가지고 아이고 장기자랑 장기 있어요?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제 여우배들에게 아! 우리의 이별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아, 이 여우배들이 또 나랑 또 밥 먹겠다고 그냥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책 이렇게 들고서 선배님 끝나셨나요? 오늘 한 끼 내가 쏜다 이러면 아! 아주 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대학생이 되면 좋겠다. 제가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백신을 맞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맞았어요. 계속 미루다가 그날 좀 긴장했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안 아팠는데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의외로 좋은 거야. 백신 맞고 의외로 좋아가지고
그날 이제 촬영 있어가지고 조은이 형님이랑 딱 촬영을 딱 했는데 딱 끝나고 나자마자 멀쩡했는데 갑자기 오하되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 심하게 진짜 몸살처럼 몸에 힘이 쏙 빠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2시간 동안 누워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서 다시 컨디션 회복했어요. 아 코로나 백신 맞고 절대 운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았지. 하루 지났으니까 몸 멀쩡하게 돼 등산에 갔어요. 등산에 가는데 진짜 장난 아니고 33년 인생 동안 내 몸에 그렇게 물이 많은지 몰랐어. 내 몸에 수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니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하고 다니다니까. 등산하는 내내 닦았거든. 닦았는데 그냥 내려 닦았는데 막 나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의 교훈, 백신 맞고 깝치지 마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는 외투를 꼭 입어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 여러분들 운동할 때 반드시 외투 입고 하십시오. 아니면 외투를 가져가세요. 운동 끝나가자마자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몸의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거고. 마랑이 만든 하이밥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